확실히 해군하고 이제 국직밥하고 어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군밥이 훨씬 맛있어. 이거는 육상 가도 해군밥이 훨씬 맛있어. 아, 육상 가도? 네. 아, 육상은 그 어쨌든 부식비가 육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메뉴가 네. 좀 더 괜찮아요. 그럼 조리병이 되려면은 네네. 뭐 예를 들면 꼭 그쪽으로 뭐 전공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 이제 지원자기 때문에 조리에 관련돼서 일한 애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가끔 갑판 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갑판병이? 갑판병으로 왔는데 너무 갑판병이 많아서 갑자기 이쪽으로 간 경우도 있죠. 아, 그냥 팔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팔려오는 경우. 근데 대부분 그렇게 팔려오게 되면 대부분 전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병 때 많이 빠져요.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이 정말 잘 되면 그러니까 배에서 오래 남는 경우도 있는데 앵커 안 받고 앵커 안 받고 그냥 바로 이제 전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네. 그냥 육상으로 도망가. 자리 나게 되면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진짜 뭐 태어나서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네, 그 정말 주방 생활 버티기가 쉽지도 않고 칼만 그냥 쥐어주고 그냥 이걸 썰으라면 뭐 써는 것도 한 세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은 칼을 안 잡게 하고 그냥 뭐 음식을 섞어라, 밑에서 물건 올려라, 아니면 이제 뭐 껍질을 까라. 단순 작업들을 많이 시키는데 정말 아 이참에 한번 배워보겠다는 애들은 진짜 칼질도 열심히 연습하고 뭐 나중에는 채칼 안 쓰고 그냥 칼로 다다다닥 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못 봤죠. 그럼 그 메뉴의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메뉴의 결정권은 일단 조리장님한테 계십니다. 조리장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메뉴를 그렇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만약에 조리장님께서 굉장히 짬이 많으시고 아 귀찮다 그러면 이제 병사들한테 그냥 다 맡기시는 거죠. 아 그냥 조리병들한테? 맛있게만 해라. 오. 부식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원래 발주는 조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맛있게만 해. 그렇죠. 얘기만 안 나오게. 네, 얘기만 안. 그러니까 위에서만 얘기만 안 나오면 위생 그런 거 얘기만 안 나오면 모든 일은 그냥 병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또 자유도가 또 있다. 그렇죠. 메뉴 결정의 자유도가.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는 배에서 순대국도 먹었고 족발, 보쌈 뭐 등등등. 그러면은 군 생활 하시면서 네. 배도 타시고 네. 나중엔 육상 근무로 또 이제 네. 넘어가셨잖아요. 네네네. 육상 근무는 어떤 부대로 가게 되신 거예요? 육상 근무는 특이한 데로 갔는데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6.25 때 이제 네. 못 찾으신 그 시신들이나 이런 거 찾는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는 그냥 육군이었어요. 아, 육군. 국지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중앙에서 내려온 그거 받고 이제 500인 무소에서 이렇게 밥하고. 아, 국직부대든 뭐 육군이나 이런 데는 이제 네. 중앙부대에서 네. 아예 메뉴를 싹 다 정해가지고 그냥 내려버리는 식이군요. 그래서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음식을 약간 넣어야 되는 재료만 넣고 해야 되니까. 아, 레시피도 달라지고. 네, 레시피가 이게 고정화돼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맛없는 메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잠깐만요. 그 육상이 더 힘들었어요? 해상이 더 힘들었어요? 제 기준에선 네. 육상이 휴가는 많이 갔는데 네. 일적으로 본다면 육상이 더 힘들었어요. 아,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갑자기 100명 요리할 걸 1000명 정도 내가 됐고요. 그리고 유해발굴 감식단이 현충원 옆에 있어요. 서울 현충원 옆에 있어서 그 현충일 때 네. 대통령님이 오시면 아.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아, VIP가 와서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감사도 많이 오고 위생도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냥 약간 좀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네. 식당이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한번 영창을 갈 뻔했는데 아, 어떤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재료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제가 상병으로 왔으니까 약간 메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냥 저는 제 해군 때처럼 이거 떨어졌으면 이걸로 대체하자고 해서 그 메뉴를 끌었는데 네. 국방부에서 메뉴를 제 임의적으로 딴 걸 내면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또? 네. 아... 그래서 그때 당직 사관 주셨던 분이 안 그래도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저를 저기까지 올렸어요. 아, 막 다섯 명이서 앞에 내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하면서 그렇게 조사까지 받았어. 해군에서는 음식 조리를 하는 사람한테 딱 당신이 맛있게 해주세요. 전문가니까 네. 약간 이런 식인데 네. 국지나 이런 데 가면 좀 그런 거는 완전 통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 통제가 돼 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무조건 이 메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 맛있게 하려고 하는데 콩나물에 식초보 넣고 시큼하게 무치면 대부분 안 좋아해요. 그 맛이 없겠죠. 맛이 없죠. 근데 그런 메뉴가 내려오니까 아, 그렇게 하라고 그냥 네. 레시피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려와 있는 거죠. 네. 그런 콩나물 무침을 새콤하게 내라고 애초에 나온 거를 제가 임의적으로 콩나물 빨간 무침을 냈다. 네. 그럼 저는 군법을 위반하게 됐어요. 아, 콩나물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무치면 더 맛있는데 네. 식초를 왜 넣으라고 하지? 해도 네. 그냥 식초를 넣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왜냐면 그 메뉴가 내려왔으니까. 확실히 해군하고 이제 국직밥하고 어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군밥이 훨씬 맛있어. 이거는 육상 가도 해군밥이 훨씬 맛있어. 아, 육상 가도? 네. 아, 육상은 그 어쨌든 부식비가 육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이유가 뭘까요? 메뉴가 네. 좀 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오버홀이라고 해서 배를 전체 수리를 해드려야 되면 네. 그때 취사병들은 육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육상이나 이제 배 이제 생활하면서 네. 밥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스나 이제 물이 그 아. 수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육상에서 먹어봤을 때 맛없던 좀 저희 기준에서 생각이 들기에는 저희는 조리 부서관 있잖아요. 조리 직별의 부서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나름 전문성이 있어요. 육군하고 공군에는 조리 부서관이 없죠. 급양관이라고 있는데 조리 전문이 아니라 맞아. 그냥 그 부식하고 이제 식사 이제 뭐 그런 거 전문으로 알고 계세요. 3군 유일하게 해군만 네. 조리 전문 부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리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신 육상 식단은 대부분 맛있어요. 네. 요리를 하더라도 약간 자기만의 또 기술을 넣거나 자기만의 양념을 넣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또 밖에서 요리를 하시다 오신 분들만 뽑잖아요. 네, 조리사는 네, 그렇죠. 일단 해군이 다른 건 몰라도 밥 하나는 제일 맛있다. 그렇죠. 배 탈 때랑 육상이랑 다른 게 뭐였어요? 시간대라든지 어떤 일과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서 1000인분을 하더라도 양이 많을 뿐 조리하는 시간 좀 짧았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미리 준비만 미리 아. 해놓으면 보통 원래 해군 기준으로 50명당 한 명이 붙는데 네. 육군은 제가 봤을 때 200명당 한 명이 붙는 거예요. 어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150명당 한 명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0명이면 한 8명? 한 7명 정도에다가 또 취사 지원이 또 나오니까 한 10대명 되는 인원에다가 이모님도 있잖아요. 아 이모님들도 계시죠? 모든 맛을 관리하는 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 이모님이 양념을 다 해주세요. 근데 다른 것보다 불을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네. 조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국을 1000명이라도 국 한두 통이면 되고 뭐 메인도 한두 통이면 되고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해군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네. 불을 못 쓰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좁고 네, 좁고 흔들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명당 한 명만 해도 힘든데 네, 그렇죠. 육상은 어쨌든 사람 많이 뭐 담당해도 네. 많이 담당해도 그냥 아 그게 가장 커요. 냉장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부식 바를 때 네. 되게 편했어요. 아 그냥 바로 받고 냉장고 넣거나 아니면 바로 해서 빨리 잘라서 그냥 냉장고 넣어버리고. 해군은 또 그 짊어지고 그 좁은 계단 낑낑낑 내려가서 하나씩 넣고 올리고. 그리고 양이 많으니까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런 깎는 기계들이 따로 있어요. 껍질 까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거 신세계더라고. 개꿀. 예. 개꿀 기계가 있다. 예. 그리고 막 양파 썰어주는 기계 막 그런 것도 있고 야채 이렇게 뚜두둥 이렇게 다다다다 썰려서. 편한데요. 그냥 거의 공장에서 공정 처리하듯이 그냥 두루루루 넣어가지고 요리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냥 약간 그냥 노가다 하는 느낌. 네 노가다 그다음 그냥 아줌마가 마지막에 네. 이모님이 그냥 간 한번 봐주니까 내가 네. 간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진짜 자기가 만약에 이 네. 전공자고 네. 요리를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해군으로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해군으로 오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리 기구가 네. 크루즈 타도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크루즈도 배들은 제가 알기로 불을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상 안 되는 거예요. 안전상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해군 함정에서 그 조리병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조리사까지 근무를 했으면 제가 알기로 크루즈 같은 거 탈 때 입사 지원할 때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루즈든 뭐 상선이든 이런 네 상선이든 네, 네. 거의 조리사 다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 막내 조리로 들어가도 4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 한 5,6천부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네. 육상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배에 남아서 계속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네. 도박이라고 봅니다. 엔카를 받게 되면 네. 무조건 상병장 때는 편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군생활 때 무조건 상병장 때 편해질 수 있어요. 다만 해상에 있다 보면 네. 불확실한 휴가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약간 엔카를 뽑는 건 도박이다. 완전 도박이다. 왜냐면 진짜 저 고생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정말 휴가도 못 가고 고생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저는 배에서 1년 2개월을 하고 갔습니다. 아 그럼 거의 다 할 거 다 하고 갔네요. 네 그렇죠. 이제 편해질 때 굉장히 늦게 뽑았네요. 앵카. 저는 앵카를 박는다고 했었습니다. 아 근데 왜 뽑힌 거예요? 몰라요. 마지막으로 해군 조리병을 또 꿈꾸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면? 군대에서 내가 정말 요리 실력을 쌓고 싶다. 아니면 일반 이제 요리 말고 약간 이제 호텔을 좀 지원하시는 분들. 왜냐면 호텔도 대량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호텔을 근무해 보는 사람으로서 얘기라면 정말 해군 함정 근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대위 아사 참술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조리병 출신 일하는 용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